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능검 별님들 사랑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71회 한능검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 이분은 공무원 하면 공무원 하면 이분이시죠. 네, 그 유명한 노래로도 우리 71회 별님 서경사.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야, 안녕하세요. 여기 이투스 여기에 연예인 떴다. 연예인 떴다. 연예인 떴다. 아이고, 예. 야, 아, 진짜 좋은 데서 자, 하시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71회 동기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야, 자, 근데 일단 지금 자꾸 저한테 네. 자꾸 뭐 스승님 스승님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우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최태성 스승님은 원래는 이제 왜 내가 스승이야 이거야? 친구로 예. 만났죠. 친구가 됐는데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이제 친구 하기로 했다가 제가 K 본부에서 하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문화재를 그 나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꼭 K본부까지 KBS라고 네,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늘 1등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한국사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재미있어 하는구나 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좀 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다. 작년에 우리 저 스승님을 다시 또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깊은 얘기를 좀 하게 된 거죠. 근데 진국이에요. 사람 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본격적인 어떤 준비의 1단계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한번 봐볼 테니 우리 스승이 돼서 나를 많이 좀 보살펴 주세요. 근데 이 스승님은 그때 그냥 아니게 들었나 봐요. 아니 왜냐면 저는 네. 그냥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이 얼마나 바빠요. 바쁜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뭐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항상 공부를 하겠다. 네. 왜냐면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한글 흘렸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 다음 날인가 이제 촬영 끝나고 와서 제가 톡을 보냈어요. 자, 스승님 뭐부터 할까요? 그랬는데 그 답이 두 달 후에 왔어요. 두 달. 아니 그러다가 네. 또 만났어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촬영 때 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네. 진짜인가? 진짜 네. 공부를 할 건가? 해가지고 그때도 또 한길 흘렀죠. 그래가지고 네.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진지하길래 됐다 이제 내 진심을 아는구나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톡을 했죠. 스승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뭘 할까요? 그게 이제 한 달 반 후에 답이 와요. 와,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번에 네. 또 만났어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진심이구나. 세 번 이렇게 연예인이 이걸 진짜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제가 진심인 걸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네. 70회 한능검에 응시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합격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하는 급수를 얻지 못했어요. 아니 잠시만요, 합격하셨습니까? 일단 합격은 했죠. 합격은 했는데, 네, 한 번 시험에 바로 합격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 원래 목표는 1급이었기 때문에 제가 2급으로 합격을 해서 네, 71회 시험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2급 몇 점이었어요? 뭐 79점인데, 근데 이제 야 어떡해? 더 웃긴 건. 가채점 결과로는 81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문제를 마킹 실수를 해서 시험지엔 4번, 답안지엔 3번. 그 2점짜리가 틀리면서 이제 79가 된 거죠. 한번 아니 이거 비하인드 네, 스토리 좀 네. 들려드리면 네. 어떻게 됐냐면 1급을 합격했대요. 그런데 이거 이제 1급 합격은 이제 우리 이제 가채점 시험 당일날 딱 합격을 한 거예요. 점수가 딱 공개되니까 그 편위에서 나온 결과랑 다른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너 틀린 거 아니야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그 채점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너 혹시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허생전 허질 그 문제 있어요. 그 섬지로 유수원 나오고 그건 솔직히 국사 열심히 어렵죠. 공부 안 해도 맞아요. 그건 아니, 그거는 쉬운 문제 쉬운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게 2점짜리 저는 분명히 4번으로 마킹했는데 제 문제지 그게 3번으로 돼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저는 아, 그때 진짜. 저도 사실 깜짝 놀린 거 왜냐면 이게 네. 이게 틀려버리면 왜냐면 저랑 가채점을 다 했는데 혹시나 또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채점했다니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더니 마킹 네. 실수더라고요. 그러면 네. 오늘 오셨으니까 네. 이제 우리 72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께 네. 70회를 시험 보셨잖아요. 네. 이제 71회 어떻게 보면 이제 동기생이 지금 계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70회가 이게 역대급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너무 이게 참 재수가 없어. 이게 제일 어려운 시험을 봤어. 평소에 제가 기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약간 헷갈리는 게 많으면 5개. 어우야. 네? 와. 아니, 이제야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제 뭐 제 90점에서 네. 왔다 갔다 했다는 네. 얘기예요. 지금. 많으면 5개, 네. 적으면 3개 막 이랬었어요. 와. 그래서 솔직히 자만했어. 근데 세상에 그날 12개가 물음표. 와. 만약에 그거 다 틀렸으면 아마 그냥 아래로 내려갔을 텐데 아... 그래도 물음표 중에 몇 개가 맞아서 아이고야. 81점일 줄 알았는데 아... 제가 아이고 야 자 여러분들 네. 정말 70회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자 이제 71회를 봐야 되는데 자 한번 좀 알려주세요. 70회를 네. 공부하시면서 항성 능력 검정 시험을 합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개념을 공부하시고 기출을 푸셨겠죠? 그렇죠. 개념은 우리 최태성 선생님의 40강짜리 강의를 2회독 했습니다. 우와! 네, 2회독. 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부터 했고요. 아, 그 전부터.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접수날이었습니다. 해보셔서 알지만 눌러서 들어가는 것도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는 갔는데 아 들어갔어요? 내 앞에 8,000명 계시고 이제 뒤로 막 13,000, 14,000 어이구야 근데 안 해봤죠 직접? 전 안 했죠 이거 해보면 진짜 미쳐요 왜냐면 일단 들어가면은 또 대기 아~ 그래서 이제 심화냐 기본이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 심화 누르면 또 대기 아이구야 그다음에 서울 누르면 대기 아이구야 마포구 누르면 또 대기 그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튕겨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오늘 아~ 네. 그래서 저 접수에는 성공했습니다 아니, 진짜 보니까 원서 접수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데만 10분 네. 이상이요 야 이렇게 저걸 내가 공감하잖아요 네, 저도 접수 네. 처음 해봤는데 엄청 당황했어요 누를 때마다 네. 대기 맞아요. 모두 버튼 누를 때마다 대기가 뜨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제 얼마나 생생한 일이에요 아, 진짜 그랬구나 네? 스승님 이거 보세요 야 또 똑같은 자 얼마나 생생해요. 그러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걸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자려고 누웠다가 스승님이 부르니까 바로 파란 옷 입고 와서 이렇게 와서 우리 에? 동기생들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동기생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뭐 경험자로서 그런 거 좀 알려줘요. 우리 스승님이 평소에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현대사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어렵죠. 원래도 어려운데 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특히 시대순으로 배열하라 미쳐요. 아주 미칩니다. 시대순 배열 문제는 솔직히 두 문자로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도 가끔 해주신 진짜 중요한 건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역사 시대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청을 이겨서 요동반도를 할양받기로 그렇죠, 그렇죠. 하죠 그런데 네. 그 얘기를 듣고 러시아가 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간섭을 하죠 삼국간섭 네,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평소에 강의하시는 그대로 이해를 해요 이런 우리 스승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잘하신다 네. 와 공부 엄청 하셨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스승님 강의를 그래서 따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스승님 강의를 와 줄줄이 네. 사탕처럼 쏟아져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맞아요. 그 급박한 순간에 갑자기 시대순으로 배열하라고 그러면 아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을 우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경석 우리 연예인님도 지금 2회독 하셨대요. 그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진짜 개념 강의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3회독은 하시고 가야 되고 제가 2회독은 했지만 이야.
이렇게 막 쓰면서 못했어요. 아, 이번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 남은 한 달을. 역시.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아, 오늘 진짜 네. 이 70회 그 역대급 어려운 시험을 보신 우리 서경성님이 한번 지금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 하여튼 지금 하시던 대로만 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 응원해 주시는 것만 잘 받아들이면 문제 없이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쨌건 우리 서경성님 이번에 1급 도전을 하신다니까 그 결과 한번 진짜 자신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 서경석이라는 채널이 있으니까 저희는 뭐 아주 낮은 수준의 채널이지만 그래서 경석. 예, 그래서 경석. 아, 그래서 경석. 예, 그래서. 그래서 경석. 반드시 개념을 최태성 TV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예. 쓰면서 하셔야 돼요. 예. 자, 어쨌건 오늘 진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자려고 그랬다니까. 이거 이 티, 파란색 티 입고 자려다가 내가.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71회 동기생분들한테 한번 자신의 노하우를 한번 공유를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 서경석 씨뿐만 아니라 우리 71회 동기생 모두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71회 동기생 합격! 화이팅! 네!